크리스마스 앞두고 여행 갔다가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제 과실이 크긴 한데 사람도 안 다쳤고 차량도 조금 눌린 정도라 제가 예상한 합의금은 50에서 100만 원. 그런데 상대방은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. 네, 저는 일단 무조건 합의라고 하겠습니다. 무조건 네,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. 뭐 무보험이라는 것이 그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. 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. 일단 사고가 나면은 그 자동차 소유자는 처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받는데요.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차량이 조금 눌린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고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서졌을 겁니다. 네, 네, 그렇군요. 우리 기다리고 계셨던 김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시죠. 저는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. 선택의 문제. 네.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겠다면은 그러면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요.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아무리 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좀 합의를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안에서 보면은 물론 한쪽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. 일단 사람이 안 다쳤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사고라면은 좀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숙이고 오케이를 해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적정한 합의금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. 대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온다든지 번거로운 절차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